이 채널은 다음과 같은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제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매지스톰에서 어벤져스 3, 4에 나오는 아이언맨 프라모델을 출시. 마크 50과 85를 1/4 사이즈로 나왔으며 각 제품 가격은 29,900원이며 외장 및 무기가 도색되어 있고 다양한 옵션 파츠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ASL 스토어의 협찬으로 제공합니다. 먼저 마크 50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뷰 들어가기 전에 제품의 구성은 언박싱에서 확인해주세요. 유광의 메탈릭 레드와 메탈릭 골드, 그리고 실버로 도색. 아크 리액터와 눈은 무색 클리어 파츠로 사용. 스티커가 없이 파츠와 도색으로 색 분할. 크기는 15.5cm로 HG급 보단 큰 사이즈며 창세 모형 배트맨 보단 작은 사이즈네요. 암마의 간섭을 줄이기 위한 오픈 기믹이 있으며 축과 볼관절을 사용하여 최대한 간섭을 줄였네요. 작은 파츠로 조립되어 파츠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절들은 폼 타입의 볼관절로 이루어져 있고 팔꿈치와 무릎은 90도 이상의 굽힘을 보여줍니다. 어깨는 내부 추가 관절로 넓은 범위로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상체도 볼관절로 자유롭게 움직여집니다. 어벤져스3에 나왔던 일본 무기들만 보석. 따로 다른 무기 세트들도 나올지 궁금하네요. 손은 추가적으로 3쌍이 더 있습니다. 캐논도 스티커 없이 모두 도색되어 있으며 내부에 무색의 클리어 파츠가 있네요. 손에 돌기로 무기를 받치는 용도 있네. 아무런 효과를 주지 못해 무기를 들 수가 없네요. 손등 커버는 도색되어 있지만 손 파츠는 도색이 안 되어 부자연스럽네요. 등의 파츠를 제거 후 부스터 윙을 끼워줍니다. 임팩트 파츠는 노란색 클리어 파츠로 사출. 불투명한 색상의 클리어 타입의 스탠드도 부속. 집게 타입으로 위아래로만 움직여줄 수 있으며 스탠드 밑에 수납된 파츠로 높이 조절이 가능. 추가적인 기믹은 있지만 설명서에서 알려주지 않아
추가 무기에 대한 밑그림이지 않을까 싶네요. 작은 사이즈임에도 세밀한 도색과 파츠 분할, 영화에 나왔던 모습과 비슷한 프라모션을 보여줍니다. 다만 스타크의 헤드나 무색의 클리어 파츠 등 아쉬움이 남는 제품인 것 같네요.